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딸기 하우스의 주인 김현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게 되게 관건이에요. 이 딸기 청이. 이 딸기 주스에 딸기 청은 어떻게 뭐가 들어간 건가요? 아, 딸기 청은 완전한 그 작은 딸기들 있거든요. 네. 작은 딸기들을 가지고 뭐야 그 딸기의 빨간 그 딸기의 그 단맛하고 빨간 성분을 딸기를 때려 가지고. 그걸 떼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아찌 듯이. 농사 지으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농사 지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, 힘들어요. 어차피 이건 내 일인데, 내가 해야 될 일인데. 다 꺾어내야 돼. 그래야지 다음 딸기가 좋아지는데. 꼭 무슨 부캐 같아요. 네? 저희가 이렇게 막 꺾어내면 아주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아깝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이걸 안 꺾을 수가 없어요. 이걸 안 꺾으면 그 다음 딸기가 안 돼요. 제천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간 고랭지 지역의 어떤 특징으로서 경도와 당도가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당도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딸기가 제천 딸기를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올해같이 이제 경기가 많이 없고 딸기값이 하락하고 이럴 때 농가가 이제 어떤 자기 딸기의 이제 고품질화를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면 지금같이 좀 딸기값이 없어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딸기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주스 마실 겁니다. 꼭 놀러 오세요. 쑥스러워.